Yo, what's up?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제가 어제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K-Dev, K-Click의 K-Dev이 답가로 올려놓은 Devil's Playground 리액션 비디오를 오늘은 할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찌됐든 리릭 비디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텍스트로 가사가 존재를 하지를 않아요. 제가 구글이든 어디든 이 음악에 이제 텍스트로 이루어진 가사가 있어야 구글 번역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텍스트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리액션 비디오를 과연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촬영은 하려고 합니다. 다만 K-Dev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느낌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게 좀 답답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어제 이제 클라우즈의 이고 리액션 비디오에 또 어떻게 디스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스토리들을 정리해서 올려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Devil's Playground가 어떤 내용인지를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저는 가사나 이런 거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음악적인 퀄리티만 보고 래퍼로서의 어떤 재능? 이런 걸로만 보고 생각을 해볼게요. 클라우즈의 이고가 사실 너무 좀 강력해가지고 데빌스 플레이그라운드가 어떤 재능을 보여줘서 상대를 겨룰 수가 있는지 그런 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저는 아무 생각해보지도 않고 한번 들어볼게요. 데빌스 플레이그라운드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t to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Rap을 되게 로파이하고 야수같이 표현하려고 애쓴 것 같아. 제가 알고 있는 K-Dev의 랩 스타일이 이런 거였나? 아닌 것 같은데 좀 뭔가 달라진 것 같죠? 뭔가 새로운 랩 스타일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저의 느낌은 나 잘 모르겠어요. 약간 호러물이 생각나는 힙합 음악이야.
자, 이 비디오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댓글 사용이 중지가 되어 있고 대신 좋아요와 싫어요 표시가 보이는데 좀 흥미로운 거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아요가 3,400여 개고 싫어요가 2,300여 개예요. 싫어요의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은 그냥 디스곡이라고 생각 안 하고 클라우스의 이고랑 K-Dev의 Devil's Playground를 그냥 곡 대 곡으로 느낀 점을 얘기를 해보면 저는 K-클릭의 엄청난 팬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곡만 놓고 봤을 때는 클라우스의 이 곡이 저는 좀 더 훨씬 좋았어요. 임팩트가 굉장히 강력했고 뭔가 작정하고 준비한 듯한 느낌이 느껴졌거든요. 데빌스 플레이그라운드는 뭐 컨셉이나 어떻게 자신이 표현하려고 하는지를 저는 이해는 할 것 같아요. 뭔가 좀 유니크한 바이브가 느껴지고 나쁘지 않은데 뭐 어떤 곡이 인상 깊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렇게 저한테는 깊은 인상을 주는 곡은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은 뭐 어떤 곡이 더 좋냐라고 그냥 곡의 퀄리티나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저 같으면은 클라우스 이고가 이번만큼은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뭔가 컨셉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라면은 제가 상대 래퍼라면 이런 컨셉보다는 그냥 예를 들면 붐뱁 같은 비트에다가 팩트로 기반으로 한 상대를 굉장히 좀 움찔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사 펀치라인들을 연구를 해서 좀 클래식하게 랩을 해서 업로드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거는 디스하는 당사자들의 어떤 전략이나 생각이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냥 가사를 또 이해한다면 또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힙합곡을 들었을 때의 느낌은 그렇게 깊은 인상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곡이 뭐 썩 나쁜 느낌도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 두 곡이 어떠한 이슈 때문에 깊은 인상을 줘야 된다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저는 클라우스의 이거가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단지 곡에 대한 어떤 느낌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다르게 오해를 하신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멤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떤 답가를 할지 좀 기대가 되는데 관심을 갖고 저도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치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